집에 가서 봐요. 안 보는데 말라고 미친 듯이 찍는데요. 그거 지금 말라고.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원래 이게 보통 마지막 시간에는 좀 빠른 경향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프린트에 천천히 하려면 이게 프린트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린트 보고 그냥 주택 상가가 각각 한 문제씩 굉장히 중요하죠. 민사특별법에서 각각 한 문제 나오고 중개실무에서 각각 한 문제 나오는데 거의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주택하고 상가 비교되는 게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비교되는 게 항상. 자, 그래서 프린트 그 1페이지 OX 문제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프린트도 어디 있는지 전혀 못 찾고, 그러면 예습을 해야 돼. 예습. 예습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다 복습보다는 예습이 훨씬 중요해요. 최소한 30분 전에, 일반 직장인도 30분 전에 출근해야 돼요. 9시에 일 시작이면 6시 30분까지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10시까지 수업이면 가급적이면 9시 반에 오셔서 문제 받아가지고 뭐가 있는지 1페이지 찾아라도 프린트가 어디 있는지, 아 뒤에 숨어 있었네 하고 하나도 모르고 있고 뭐가 있는지 프린트 하면 대충 이렇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진도도 다 예습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어디 나갈 건지 대충 큰 제목 목차라도 한번 보시라고, 오늘 나갈 진도가 뭔지. 그래야 따라오기가 좋은데 아무것도 안 넋놓고 있다가 수업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자꾸 옆에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예습을 안 해서 그래요. 예습을 하시라고요. 1분만 해도 예습할 수 있고 5분만 해도 할 수 있다고 좀 준비를 하셔야 돼. 딱 바로 시간 돼서 오셔가지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찾았어요. 1페이지 그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비교.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비교 부분에서. 그리고 맨 밑에 그 최우선 면제 이거 숫자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거의 두 문제 정도 차이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주택하고 상가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주택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면 모든 주거용이 다 적용됩니다. 이때 주거용인지 주거용이 아닌지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프린트 보겠습니다. 책 보면 또 책이 양이 많으니까 자꾸 빨리 나간다고 하니까 필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본인이 생각해 집에서 필기한 걸 본 적이 있으면 해도 상관없는데 한 번도 보지도 않으면서 필기를 하면 손을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제 보지도 않을 거면서 하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꾸 필기했다가 보지도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주거용 건축물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사실상 용도를 판단한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도 오피스텔이 공부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된다. 세법도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중개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에는 보면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과 주택 외는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법시험에 나온 게 보면 다방 판례, 다방하고 필기는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발. 아니 두 개를 다 하고 소화를 하면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너무 빠르다고 하니까. 다 판사가 다방이라고 했는데 뭐 바리스타 커피샵 뭐 이런 거 말 안 바꿉니다. 시험에 그냥 다방 그대로 나와요. 자, 70%가 다방이고 주택이 30%입니다 다방아가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고 이게 방이 3개 딸려있고 부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다방입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주된 용도가 다방입니다. 다방아가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다방 주인은 집이 다른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판례가 슈퍼마켓이나 인쇄소라는 판례가 있어요. 인쇄소. 제가 텔레비전 보고 울은 적이 있는데 저 구리에서, 경기도 구리에서 인쇄소하고 그 방 안에 방 하나 있고요. 밖에 그 인쇄소 작업하는 데 있더라고요. 애 두 살짜리 놔놓고 울고 있고 여자는 도망가고 없고 남자 혼자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 좀 보태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주지는 못했는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픈데 그 사람마저도 이게 인쇄소 면적이 좀 더 넓다고 주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 주택의 면적이 40%고 인쇄소 면적이 좀 더 넓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직 여기밖에 주택이 없어요. 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거는 주택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슈퍼마켓이나 슈퍼 방 딸린 슈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밤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 경우 저 유성구에 가면은 인삼백숙 이런 거 있더라고. 산삼백숙 산삼 주죠요. 산삼인지 뭐 인삼인지 모르겠는데 썰어가지고 주더라고 막걸리에. 그리고 오리 그 산삼 오리인데 8만원이더라고 8만원 한 마리에. 그 낮에는 식당이에요. 밤에는 거기서 잔다더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주택이냐고요 아니냐고요. 이거는 유일한 주택인 경우만 주택입니다. 다른데 집이 있으면 인정이 안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고 여기밖에 집이 없다면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려울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어려울까요? 주택이 어렵습니다. 주택은 1981년도 제정돼가지고 30년 넘었기 때문에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상가는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돼가지고 판례가 별로 없어요. 몇 개. 그래서 법 조문만 나온다고 상가는 쉬워요. 법 조문만 암기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상가는 보면 주택은 모든 주택인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 이하만 적용됩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게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상가는 서울은 4억, 환산보증금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3억, 광역시 대전은 2억 4천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죠. 그래서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싸이, 박재상 싸이가 어디 서울에 건물을 사가지고 명도 소송해가지고 세입자들 다 강제집행해가지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YG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뭐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건물 그 개업 관계사들이 그걸 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나쁘다고 뭐 꼭 볼 수는 없는데 어떤 경우냐면 서울 같은데 50억 뭐 이런 거 보통 건물 50억 뭐 100억 이렇게 되는데 50억짜리를 중개하면서 거기에 권리금만 해도 수십억이 된다고. 보통 1억 넘거든요 서울에 그 장사 잘 되는 데는. 그 권리금만 해도 1억이 넘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바뀌어버리면 이 금액을 초과해버리면 대항력이 없거든요. 다 나가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그럼 비워주면 새 주인이 리모델링 한다고 다 나가라고 해놓고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료 훨씬 많이 올려버리고 직접 건물주가 바닥권리금 받아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바닥권리금만 해도 몇십억 된다고요. 그렇게 자꾸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건물 투자하는 사람은 그래야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대항력 인정 안 되니까. 주택은 다 대항력 인정되죠. 주택은 마음대로 못 내버린다고요. 주택인 경우는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그 계약기간까지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상가는 대항력 인정 안 된다고. 금액 이 금액 초과하면. 그 리쌍이라는 가수도 그래가지고 리쌍법도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됐잖아요. 전부 다 전부 인수해가지고 다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고 해요. 지금 LG 뭐 구모 씨도 뭐 LG 3세도 재벌그룹 3세도 서울에서 사가지고 다 내보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내보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요.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용역 데리고 와가지고 한다고 전부 다 그 명도 소송 해가지고 강제 집행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상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가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자꾸 장난을 치니까 만약 4억인데 이게 지금 3억 5천이다가 올리버리면 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4억으로 올리버리면. 그 일부러 지금 백화점에 입점해가지고 있는 백화점이 임대사업이잖아요. 백화점이 지금 신세계 같은 데가 지금 이마트가 훨씬 장사는 더 잘 되는데도 이마트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근데 백화점은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40% 받더라고. 40% 판매되는 거 40%를 그 백화점이 가져간다고 임대해주고. 엄청난 거죠. 백화점에서 파는 거는. 그러니까 롯데가 현금은 더 많다고. 오히려 신세계보다 롯데는 백화점은 롯데가 잘 되잖아요. 롯데마트보다 이마트가 더 잘 되죠. 그 할인 매장은. 근데 할인 매장은 그 매출액이 다 남는 게 아니지만 백화점은 그 매출액이 40%가 남는 거라고요. 무조건 세일하게 만들고 백화점 세일해도 그건 다 입점 업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백화점은 그 판리한 게 무조건 40% 가져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백화점의 임대사업 임대업자들 거기 임대하는데 그 계약은 전부 다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4억 넘게 적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용 안 되게. 그래가지고 백화점에서 나가라고 하면 숨도 안 쉬고 바로 나가겠다 이렇게 다 각서로 적는다고요. 그리고 백화점은 보니까 매장을 다 바꾸더라고요. 한 장소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자꾸 바꿔버리죠. 왜 바꾸겠어요? 예, 그러니까 구석탱이 있는 자리가 자꾸 바꿔야 한 15일마다 바꾼다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은 안 좋은 데는 맨날 안 좋은 데고 임대료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층에 있으면 돈이 똑같거든요. 임대료가 무조건 40% 받는다고. 그런데
엘리베이터 있는데 이런 데 오르는데 위치에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좋은 위치에 있는 게.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계속 안 놔놓고 바꾸는 게, 안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좋은 데 가고 이렇게 해야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일마다 바꿔버리더라고요, 매장 위치를. 자, 어쨌든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상가는 모든 상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만 적용됩니다. 물론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금액이 아무리 커도. 다만 그런데 이 환산보증금이 4억이 초과돼버리면은 증액 상한선이 없어요. 5년 동안 이 금액 이하인 경우는 9%밖에 못 올리거든요. 근데 4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상한선이 없다고요. 시세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뭐 2배 올려달라 3배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점이 그런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하려고. 이제 권리금 부분을 보호해주려는, 권리금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직접 권리금을 뭐 보호인정해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장사를 하고 있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리버리면 새로 또 세입자가 새로 바뀌면 금액을 올리버린 데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근데 주인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세입자 바뀌어버리면 확 올리버리죠. 그냥 두 배로 받아버리면 또 그 사람하고 계약할 수가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 아 좋다 데리고 온 사람 너하고 할게. 그 대신에 지금 시세 올라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바뀌고 나면 이제 올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그 어쨌든 갑을 관계로 본다면 건물주가 갑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장사하면 뭐 80% 이상은 무조건 망한다고 봐야 돼요. 장사 잘 되면 주인한테 다 뜯기고 건물주한테, 안 되면 안 돼가지고 전부 보증금 다 까먹고 그래요 결국은. 근데 부동산은 크게 망할 게 없어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권리금 뭐 한 2-3천만 원 내도 거의 다 그거는 받을 수 있거든요. 다시 팔면 부동산인 경우. 그래서 옛날에도 부동산은 많이 망했어.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도 잘 되면 건물주가 그 누구 친인척 뭐 자격증 따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할 거다 나가라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개업 공개사들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회원도 가입 안 해주고 그렇게 건물주들. 그래가지고 건물주들이 많이 망했어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다시 세놓고 이제 그래놓고는 이제는 주인들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 경우 많았어요. 좀 잘 되면 주인 직접 하려고 나가라고 해버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제외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이거 7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주택 제가 있는 동네는 무보증 월세를 어떻게 계약서 쓰냐 하면은 이행각서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계약합니다. 3개월. 왜 무보증이라고 보증금이 하나도 없고 월세만 받는다고. 무보증이고 월세만 미리 선불을 한 달 거 받고 예치금이라고 해서 한 달 걸 더 받아요. 그러면 월세가 40만 원인데 90만 원 받아요. 월세 한 달 월세 40만 원, 또 예치금 40만 원, 중개 보수 10만 원 해가지고 90만 원 오늘 입금시키고 오늘 입주하세요. 보통 이렇게 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그러면 중개보수가 1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왜냐면 50만원 해봐야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0.4%잖아요. 그럼 원래들은 법정보수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3개월 지나면 또 바뀌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그러면 20만원씩 맨날 주려고 하면 3개월마다 엄청나죠. 그래서 그냥 10만원만 받아요. 10만원만. 계약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10만원 받는데 20만원인데 하루에 많이 할 때는 10건도 해. 그러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10만원밖에 안 받아도. 그건 금방 들어오더라고. 보통 아파트 같은 거는 계약 쉽게 안 하죠. 할까 말까 해놓고 해도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장중 한 달 후에 입주하잖아요. 짜증나요. 한 달 동안 기다리려고 하면 보수도 한 달 지나야 준다고. 근데 이거는 무보증 월세는 그날 오면 그날 바로 입금시키고 그날 바로 입주해버려요. 돈 바로 들어온다고 20만원. 그러니까 문제더라고. 또 그냥 바로 들어오니까 오늘 20만원 벌었다고 술 먹자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그럼 벌면 번대로 다 쓰고 안 벌면 또 안 벌어서 열받는다고 또 술 먹어가지고 다 써버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술을 못 먹으니까 저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노래도 못 부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안 그럴 것 같다 하고 그러던데 개날라리 같다 이러던데 안 그래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상가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 안 되는데 상가도 지금 선거철에 보면 선거 사무실들 선거하는 동안 한 보통 3개월 이렇게만 얻는다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최단기 존속 기간 1년 2년 적용해 줄 필요 없겠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 명백한 경우. 그 무보증 월세는 반드시 적어야 되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3개월만 명확하게 거주하기로 한다. 이런 걸 적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이 있고 대항력은 주택은 주택의 인도 이사가 되겠고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하고 나오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상가는 인도 이사하고 사업자 등록 교부가 아니라 신청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이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우선 면제권은 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주택은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아도 되는데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세무서장한테.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최우선 면제는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상가는 옛날에는 3분의 1이었죠. 지금은 상가도 상가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가가 바뀌었으면 그만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 거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그게 지금 광역시 대전 같으면 6천만 원에 주택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고 6천만 원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는 거죠. 6천만 원이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 해서 그럼 3천만 원은 1천만 원만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라고요. 6천만 원도 2천만 원, 5천만 원도 2천만 원, 2천만 원 있어도 2천만 원 다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최소한 2천만 원 있어야 광역시에서는 얼어 죽지 않고 어디 가서 세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세 사는 사람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되고 3천만 원도 2천만 원, 5천만 원도 2천만 원, 6천만 원도 2천만 원이라고요. 그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경매에 이게 경매 넘어갔는데 4천만 원에 경매 넘어갔어요. 4천만 원에 경매 넘어가버렸으면 이거 4천만 원 가지고 최우선 면제 둘이 다 해줘버리고 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죠. 그럼 후순위가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신청한 사람 하나도 받아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4천만 원에 매각됐으면 2천만 원만 최우선 면제 해준다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경매 신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 배당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이거 배당해주면 1천만 원씩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최우선 면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다가구 방이 여러 개인 경우 경매 넘어가면 그 방 다 최우선 면제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주택이나 상가, 특히 상가도 2분의 1로 바뀌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옛날에 3분의 1이었어요. 상가는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2분의 1로.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최장기 존속 기간은 민법에 20년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은 효력이 없죠. 그래서 최장기 존속 기간은 민법에 20년이 있었지만 위헌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최장기 존속 기간은 없죠. 있어요 민법에서? 있냐고요 민법에서? 아직 무시 안 나가기는 뭐가 안 나가. 임대차인데 지금 다 끝나가는데 임대차인데 계약법에서 했는데 계약법 안 했어요? 예? 전세권 말고 지금 임차권만 임차권 말하잖아요. 민법의 임대차 이게 민사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 특별법에는 최장기 존속 기간이 없어요 원래. 근데 민법에는 20년이 있어요. 있는데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효라고 효력이 없다고요. 옛날에 20년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민법 조문에 보면 임대차에 찾아보면 600 몇 조에 찾아보면 있어. 20년 있기는 있지만 효력이 없어요. 민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는 계약법이나 물권법은 한 번도 1958년도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년 있지만 아직 개정을 안 했어요. 개정된 건 뭐 개정됐어요? 미성년자, 총칙에 있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상속법에 친족 상속법에 있는 상속되는 거 이런 것만 개정됐죠. 옛날에 장남한테 상속되다가 지금은 차남이든 장남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똑같잖아요. 그런 것만 개정됐다고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런 것만 개정됐어요. 어쨌든 최장기
민법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동영상 수강생 최고 많았어요. 방문각에서 최고 많았었어요. 저는 뭐 저도 옛날에 한때는 한번 14회 때는 저도 좀 많았었는데 듣는 사람이 한 몇백 명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아이디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서 몇 명이 봤는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서 14회 때 제가 EBS 강의할 때는 저도 인터넷에 제 다음에 치보면 제 이름 치보면 제 사진도 나오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나온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어디 다니도 저 인간 어디서 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최장기 존속 기간은 민법에 20년이 법조문에는 있는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고요. 판례로 효력이 없고 최단기 존속 기간은 있는데 상가는 몇 년이에요? 상가는 1년. 주택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농지는 3년이죠. 최단기 존속기간이. 옛날에 이거는 양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했는데 최장기 존속기간 지금 효력이 없지만 이 최단기 존속기간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만약에 2년인데 1년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계약 체결하고 3년 8개월 살아봤어요. 1년 체결하고 나서 나가라고 하길래 다른 사람 옆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2년은 살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무조건 2년은 살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또 2년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2년 지나고 나가라고 하니까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됐으므로 또다시 2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는 말 못하고 2년 돼서 나가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일단 집은 한번 구해는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구해는 보고 없으면 안 나가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또 빨리 아직도 못 구했냐. 예, 1년 지났는데 못 구했습니다. 도저히 못 구하겠습니다. 소송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하면서 또 6개월 지났어요. 소송하면은 답변서 적어내라고 그래. 이렇게 소송 제기됐다 할 말 있으면 하라 이렇게 하길래 제가 나가라 소리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소리 못 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2년 지나서 했지. 그 전에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해야 되는데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2년 지나고 나가라고 했잖아. 또 이렇게 답변서 왔더라고. 그래서 2년 지나서 나가라고 한 거는 묵시적 갱신 됐으므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답변서 주고받으니까 3년 6개월 걸렸어. 그 판사가 나오라고 하더니만 젊은 놈이 너무 심하네. 웬만하면 나가지. 왜 그렇게 버티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판사가.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제 나갈 건데 묻더라고요. 3개월 후에 제 아파트 입주하는 날 맞춰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는 참아 못하고 그냥 입주하는 날 그냥 그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주인한테 이때까지 참았으니까 한 3개월만 더 참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 조서 쓰고 그냥 끝냈어요. 그러니까 길게 할 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죠. 2년은 보장해주니까. 만약에 2년 체결해놓고 1년 만에 나가려고 하면 주인이 1년분 월세를 다 까버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1년 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돈 다 내줘야 되죠.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알아서 방 빼라 이런 식으로 막 보통 말하잖아요. 그럼 복비까지도 중개보수도 전부 다 그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원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중간에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나가도 주인이 내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근데 문제는 주인은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알았다, 내가 보수는 낼 테니까 남은 1년분 차임 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까지 보수 내면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남은 1년 그 달라 소리 안 하고 그냥 중개보수는 임차인 내고 이렇게 하죠. 현실적으로 존속기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그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2년 계약 체결했으면 임대인인 경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다르죠? 임대인인 경우가 있고요, 임대인이 있고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이 5개월 동안만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인 경우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면 돼요. 즉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아 있는데도
빵 빼겠습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이렇게 한 건 효력이 있고요. 주인은 1년 아직 남았는데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라 말한 건 효력이 없다고요. 언제 말해야 돼요?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5개월 동안만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주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 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민법의 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농지 임대차 이런 걸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좀 찾아보면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휴대폰 가지고도 다 법조문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자꾸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지 필기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묵시적 갱신 받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감청구, 그 다음에 맨 밑에 월차임 전환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정감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필기는 안 해도 그거 다 있다고 프린트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이 있어. 월차임 전환율. 정감청구는 주택인 경우는 몇 퍼센트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주택, 상가가 항상 비교해야 되겠죠. 주택, 상가. 주택은 20분의 1이면 5%죠. 퍼센트로 따지면. 상가는 9%.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인 경우에는 1할 10%죠. 1할은 10%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기준금리 4배죠.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 그 다음에 상가는 1할 2푼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금리가 1.75%죠? 아마 시험에 이걸 출제를 계산하는 걸 출제한다면 현재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다 이걸 아마 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공고일 현재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는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데 기준금리까지 암기해야 된다는 건 우리 시험 범위를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시험 출제하면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라고 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1.75%입니다. 또 시험 볼 때 되면 또 내릴 수가 있죠, 이게? 계속 내리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앞으로 기준금리는? 앞으로 내년 되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똑같아요. 미국이 올린다고 했어요. 발표했죠? 뉴스 나온 거 봤죠?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 미국은 올리는데 우리가 내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전부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미국이가 저축하면 이자가 더 많은데 우리나라 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자꾸 빚내가지고 정부에서 집 사라고 한다고 자기 돈 없이 빚내가 샀다가는 저처럼 망할 수 있어요.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빚내가지고 사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정감청구입니다. 정감청구 5%. 그러면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2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2년에 1억에 2년차 체결했어요. 그런데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5% 500만원 올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2년, 여러분들 생각은 2년 끝나서 5% 올린다 생각하죠? 2년 끝나서는 500% 올려도 돼요. 시세대로 올려도 된다고. 그렇죠? 계약기간 끝나고는 얼마든지 올려도 돼. 올리면은 올리기 싫으면 나가라. 다른 데 가라 하면 되겠죠? 근데 다른 데 가서 알아보니까 다 올라갔어. 이사비만 더덜기 생겼어. 그러면 늘려 살 수도 있겠죠? 계약기간 끝나고 다시 계약하는 건 얼마든지 올려도 된다고요.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것만 5%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안 올리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법을 잘 몰라가지고 임대인도 잘 모르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냥 1년만 더 참았다가 왕창 올리면 되는데 괜히 이거 뭐 500만 원 올려봐야 별로 의미도 없고 이러니까 잘 안 올려요.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주변 시세 올라가면. 자, 그래서 시험에 정감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옵니까 X입니까? 주택인 경우 정감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한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립니다. 옵니까 X입니까? 왜 X? 예?
5%하고 또 5%? X는 맞아요. 왜 X냐고요? X는 맞아. 네? 제가 이 동그라미 해놨어. 여기가 X예요. 이 동그라미. 예. 증감청구 하면 X입니다. 동그라미를 해놨다고.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고. 증액만 상한선이 있다고요. 그래서 감액하는 것도 있냐고요? 네, 감액하는 거 저는 IMF 때 세입자들하고 상가 임차인들이 전부 다 주인한테 도저히 돈이 없어 장사 못하겠다, 더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깎아주든지 안 그러면 빵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가 같은 거 많이 깎았어요. IMF 때 감액 많이 했어요. 현실적으로 IMF 때 다 나간다고 하니까 주인들이 그냥 그럼 깎아줄 테니까 있어라 제발 그만 나가지 말고 이렇게 했죠. IMF 때는 우리나라에 계셨어요? IMF 때 우리나라에 계셨냐고. 소띠면 지금 55이네요 올해. 올해. 상가는 9%입니다. 상가는 9%. 그 상가는 9%인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할 때도 이건 1년에 9%밖에 못 올린다고요. 그럼 1억이면 9% 올리면 1억 900, 또 지나면 1억 900에서 또 아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또 9% 올릴 수 있어요. 올린 금액에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게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이 넘어버리면 계약 갱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요 증액 상한선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서 이제 금액이 큰 거는 5년까지 갱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주인이 그러면 2배 올려야 되겠다. 지금 주변 시세 다 올라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주변 시세 안 올렸다 소송해야 되고 피곤하죠. 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건물 빼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인 경우는 9%밖에 못 올린다고. 1년 지날 때마다 9%만 해도 이게 엄청나요. 올린 금액에서 계속 9%니까 이게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5년 지나면 한 170% 가까이 된다고. 1억인데 한 1억 7천 가까이 된다고. 이게 계속 올린 금액에서 또 9% 올리니까.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월세 IMF 때 어떻게 했냐면 주인들이 보증금 1억인데 여윳돈 6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옛날에는 2부로 나왔어. 이자가 6천만 원 넣어놓으면 120만 원 이자 나왔다고 옛날에 IMF 때. 그 IMF 때 이렇게 돈 벌어본 사람은 지금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다시 IMF에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저는 IMF 때 망했는데 돈 번 사람도 많다고. 돈 있는 사람, 이자 내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 이자 내면서 망했고 이자 받는 사람은 돈 벌었죠. 그리고 25%니까 그게 결국은 120만원 나왔다고. 25% 하면 나누기 12개월 하면 거의 한 1억 나누면 200만원 나왔어 이자가. 그때 이자 받아왔어요? 좀 100%에 이자 받았으면 좀 써. 언제 이게 죽기 전에 다 베풀고 가야 돼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만약에 이제 주인이 6천만 원 돌려줄 테니까 120만 원 이자 달라, 120만 원 월세로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요 둘 중에 낮은 비율이니까 지금 1.75%의 4배 하면 얼마예요? 이게 7%인가요? 7%죠? 7%밖에 못 받는다고. 그럼 6천만 원을 7%로 하면 얼마예요? 6, 7, 42, 1년에 420만 원이죠? 1년에 4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35만 원인가요? 맞아요? 맞나요? 35만 원? 3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고요. 지금 서울의 평균 월차임 전환율이 시세가 한 8% 정도 된대요. 지금 근데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7%밖에 못 받아요. 전환할 때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학개론보다 계산하는 거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안 돼요? 하고 온 지 얼마나 됐는데요? 3월달부터 왔다고요? 제 강의 계속 들었어요. 3월달부터 강의는 처음 들어요? 모르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뭐 모를 거 별로 없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미치겠네. 요새 사람들은 너무 솔직하니까 우리는 그냥 몰라도 그냥 대충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솔직하게 말하니까 고맙긴 한데 어쨌든 이거 뭐 계산하는 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계산하는 이렇게 계산하도록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이게 기준금리를 주게 몇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럼 1.7% 곱하기 4배 이런 건 해보면 돼. 계산기 가지고 이런 거는 계산기 가지고 되죠. 그 시험에 아마 이게 기준 이 그냥 말로 나올 것 같아. 말로 이거 그냥 말로 암기하시라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월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전세로 6천만 원 받던 걸 월세로 돌리고 싶으면 월세로 돌리더라도 이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그럼 낮은 게 지금 이게 더 낮잖아. 이게는 7%고 요거는 10%니까 낮은 게 7%죠. 7% 하면 6천만 원, 7% 하면 4,420만 원 1년에. 그럼 매달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민법도 빠졌어요. 수업 이제 빠지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들으면 아마 될 거예요. 이 시험은 수업을 안 듣고는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혼자서 자습해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사법고시는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어요. 혼자 공부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그 뛰어내린 붕이 바위 위에 올라가니까 절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절에서 공부했다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책 싸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사법고시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죠. 노무현 전 대통령 뽑을 때는 사법고시 60명 뽑았어요. 그때. 근데 60명 중에서 6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판사로 된 거잖아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상고 나와가지고 그렇게도 하는데 지금은 학원 다녀야 돼. 옛날에는 그렇게도 가능했는데요. 지금 학원 안 다니고는 이거 공립에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듣지 않고 혼자 자습만 해가지고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들어야 돼. 한 번도 안 듣고 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는 학원 다녔다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책만 조금 한 일주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사법고시 된 사람도 학원 다닌다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신림동 학원 안 다닌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계약갱신도 아까 법정갱신 했고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임차권 등기명령은 안 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은 뭐냐면 등기인데 합의에서 등기하는 게 있고 명령에 의해서 등기하는 게 있는데 명령이라는 것은 재판의 종류입니다. 재판에는 판결, 명령, 결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요.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합니다. 항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재항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그 다음에 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면 되죠.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중에 등기해달라고 하는 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명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 방은 주인이 만기 끝나가지고 저도 그랬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파트 입주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만기 끝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의한 등기 해놓고 다른 데서 돈 빌려가지고 입주했어요. 아,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가야 되는데 저는 등기 안 하고 그냥 그 중개해준 개업공개사가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분이 그냥 가세요. 제가 알아서 다 챙겨드릴 테니까 해서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나중에 돈 주는데 보니까 주인이 뭐 관리비 안 낸 거 있고 뭐 연체하고 해가지고 350만 원 빼고 줘야 되겠다더라고. 뭐 고치 부서진 거 고치고 하려면은. 그래서 지금 관리비 다 내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하니까 그러면 뭐 소송을 하든지 나는 공탁해놓고 못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탁한다는 말을 하길래 이게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아 일단 주십시오 그냥 하고 그냥 막 350만 원 받으려고 소송하다가 소송비가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냥 포기하고 350 포기했어요. 근데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관리비 안 내면 이사를 못 나가거든요. 근데 다 낸 것 같은데 안 냈다고 하니까 그 멀리서 이사 갔는데 그 따지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반드시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갔는데 주인이 만약 그러면은 등기 말소 안 해주면 되겠죠. 돈 안 내주면 다 안 내주면 돈부터 다 돌려받고 말소해주면 되잖아요. 동시행이 아니라 돈부터 받고 선이행을 해야 되죠. 말소는 그 뒤에 해주면 된다고 등기 된 거 꼭 등기 해놓고 가라고. 그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 그 등기를 해놓으면 이사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면제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죠. 만약에 등기 안 해놓고 이사가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돼버린다고요. 그럼 저처럼 아까 공탁해놓고 돈 안 주겠다 해도 소송을 내서 받아야 되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저도 살면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많이 손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등기를 꼭 해놓으시라고요. 자, 맨 밑에 있는 숫자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서울은 주택인 경우 9,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절상을 100만원 단위로 절상하면 됩니다. 이걸 한번 계산기로 해보면 9,500만원 나누기 3을 하면 아마 3,100 뭐 몇십만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100만원 단위로 절상 올려주면 된다고요. 그럼 3,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 채권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절상하면 2,200만원, 6,000만원 나누기 3을 하면 2,000만원이죠. 광주광역시에서는 기타 지역 4,500만원 나누기 3을 하면 1,5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됩니다. 나누기 3을 한다는 건 역산,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계산해보니까. 뭐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빨리. 뭐 무슨 소리.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뭐. 네. 3분의 1이 아니고 나누기 3을 하라니까. 나누기 3을 하면은 계산기까지 해봐요. 그러면 2100 몇십만 원 나올 거라고. 2100 몇십만 원 나오면 8000 나누기 3을 하는데 6600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2600 나와요? 그럼 이게 2700인가? 잘못됐나 이 숫자가? 그럼 수치에 한번 보자 그러면. 숫자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 저도 숫자를 이게 어디서 숫자가 590 잘못됐나요? 2700인가 보다. 그러면 590 2700이네요. 예, 네, 2700. 그렇네요. 3200, 2700. 그다음에 2000, 1500. 나머지는 맞죠? 잘 발견했네요. 그러니까 2700. 2700이네요. 나누기 3을 2600 얼마 나오니까 그 절상해 주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검증을 할 수가 있죠. 나누기 3을 하면. 저도 이게 숫자를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암기를 잘 못하겠더라고. 워낙 자주 바뀌니까 이게 저는 옛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알기가. 차라리 모르고 그냥 처음 하나만 암기하면 쉬운데. 예, 2억 7천만 원이네. 2억 7천만 원. 나머지 숫자는 다 맞죠. 상가도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4억. 4억이고 그 다음에 4억하고 6,500만 원 이거는 무슨 상관관계 없어요. 6,500만 원 나누기 3을 6,500에 나누기 3을 하면 2,200 이거는 맞는지 한번 보세요. 6,500 나누기 3 한번 해봐요. 맞아요. 여기는 2,100 얼마면 절상해 좀 맞아요. 그 다음에 5,500만 원에 1,900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 3,800만 원에 1,300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000에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아요. 자, 이 표를 보고 그러면 하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상가입니다. 보통 서울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출제위원들이 대부분 서울을 낼 가능성이 많아요. 서울에 있는 상가인데 서울에 얼마입니까?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보증금이 6,500입니다. 보증금 6,500. 그 다음에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월세 50만 원. 월세 50만 원. 이런 경우 최우선 면제 서울입니다. 있는 상가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최우선 면제는 얼마 받고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얼마 받는지. 표 보고 답하시라고. 이 표를 보시고 서울에서는 얼마 받아요? 최우선 면제 2200 받는다. 아니면 한 푼도 못 받는다. 뭐 또는 6,500 받는다. 4억 받는다. 답이 얼마냐고요. 그 다음에 우선 면제 역시 2,200 받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6,500 받는다.
뭘 못 받아요? 최우선 면제 얼마 받아요? 2200. 우선 면제는? 방원. 다 틀렸어. 둘 다 틀렸어, 지금. 최우선 면제는? 빵원이죠. 이게 하나도 못 받죠. 왜냐면 환산보증금을 안 적었는데 환산보증금 얼마에 월세 곱하기 100을 하죠. 5천만원 그러면 얼마에 1억 1500만원이 되는 거죠. 환산보증금이 1억 1500만원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1억 1500만원 즉 환산보증금이 6500일 넘으면 한 푼도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4억은 뭐고 6500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택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주택은 두 개밖에 없는데 숫자가 9,500에 3,200만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9,000에 3,500만원 두 개밖에 없는데 상가는 세 개잖아요. 그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 주택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데 상가는 환산보증금 일정금액 이하만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하나 4억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이 4억은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라 최우선 변제를 뺀 나머지 우선 면제라든지 나머지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4억도 넘어버리면 아예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고 다만 하나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계약 갱신 요구는 할 수 있다. 5년 범위 내에서 4억 초과해도. 그런데 9% 이 증액 상한이었기 때문에 왕창 올리버려도 된다 했죠. 금액이 큰 거는. 그 이런 게 적용되는 게 4억이고요. 최우선 면제는 6,500 이하만 적용된다고요. 그 최우선 면제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우선 면제는 얼마 받아요 그러면? 1억 1,500이 아니라 6,500밖에 못 받는 거죠? 하나만 더 예제 문제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서울에 있는 상가입니다. 1번 보증금 500 월세 60만원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건강하죠 지금. 네, 뭐 나오는 대로 계속 말하면 건강해 원래. 틀렸어. 근데 지금 계속 틀리는데 말 잘하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서울이에요 서울. 0원이다 2200이다 500이다 답은 500밖에 못 받아요. 보증금 내는 게 500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금 500 나는데 2200 받아버리면 이런 것만 내가 내놓은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한번 보시면 표를 잘 보시면 그 4억하고 6,500은 환산보증금이라고 돼 있고 최우선 면제는 보증금이라고 돼 있죠. 환산보증금을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만큼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놓은 돈만큼만. 월세는 만약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무보증 월세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 그런 것처럼 아예 월세만 이게 그러면 그냥 65만원 내고 아예 보증금 하나도 없고 월세만 65만원 낸다고 봅시다. 이러면 최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아요? 내놓은 게 없으니까 못 받겠죠.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요 정도만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 또 말 안 한 것 중에서 596페이지에 보면 596페이지 그 주택인 경우는 사실혼관계 있는 자에게 승계되죠. 상속이 되죠. 사실혼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사실혼관계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상속이 안 되죠. 민법에서.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재혼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재산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싫어해요. 재산 뺏길까봐. 그러면 사실혼 하겠다 법률혼은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미리부터 말해요. 그래 놓고 배우자한테 다 빼돌려서 주면 되잖아요. 사는 사람한테 다 주기는 줘야 되겠죠. 자식들한테 줘봐야 소용없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줘야지. 어쨌든 이 사실혼이 주택만 상속이 됩니다. 상가나 아까 우리 배우자 특례가 인정됐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오직 혼인신고하고 안하고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가 둘이 가출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애를 3살짜리 놓고 같이 살림하고 있어요. 사실혼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사실혼이 됩니다. 근데 유부남 유부녀는 사실혼이 아니고 그건 불륜입니다. 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을 중혼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밖에 혼인을 못하죠. 일부 일처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일부 일처제가 16개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중동 같은 데 가면 일부 다처제도 있죠. 중국 소수민족 온 가니까 일처 다부제도 있더라고요. 남자 형제 5명인데 여자 1명하고 살더라고요. 중국의 소수민족 가보니까 그 형님 일하러 나가면 동생하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해요. 양보 잘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잘 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부녀 유부남은 사실혼이 안 된다고요. 혼인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실혼만 하고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다 끝냈어요. 사실혼이 만약에 주택만 있다고 상관은 없고 임차인이 남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죽었습니다. 둘이만 살다 죽으면 100% 상속이 됩니다. 100% 상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자 임차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 자식이 1촌이고 2촌이면 형제 가진죠? 형제 자매가 2촌인데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노모 어머니를 홀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한 집에서 살면 100%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인자에게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노모는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다가 돌아가시면 이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 있는 자하고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2분의 1씩.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책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노부모를 모신 사람은 더 주지는 못할 망령 한 푼도 안 주고 안 모시면 절반 준다고 하면 여러분 같은 모셔요 안 모셔요? 숨도 안 쉬고 안 모셔요. 보도 안 생각도 안 해보고 안 모실 가능성이 많죠. 안 모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남편 보고 임차권 한트로 넘겨라. 모시게 하려면 양도하면 되잖아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죠.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으면 되고 아니면 내용증명 보내면 된다고요. 명의 넘기겠다 배우자한테 이렇게 해가 내용증명 보내고 통보만 하면 되잖아요. 통지하면 내가 임차인 되면 되잖아요. 그럼 모셔도 되겠죠. 안 그리고 그냥 모셨다가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좀 법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민법에서는 사실혼인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남편이 죽었는데 밤마다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자기야 같이 재산 가자 혼자 심심해서 못 가겠다 하고 들려오면 무섭죠. 무서워서 주인한테 도저히 얘기 못 살겠습니다.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은 1년 계약 2년 계약 체결해놓고 남편이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 남은 1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사실혼 관계 있는 자가 살 수 있는데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 빼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저도 지금 한 달 됐는데 계속 불 켜놓고 자고 그래. 무서워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이게 사랑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무섭더라고 진짜. 안 사랑하면은 뭐 안 그런데 사랑하면 정 떼려고 무서워요. 한 달 안에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돈 내줘야 된다. 그게 59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 빼야 되겠다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고요. 다 이야기해서 지금 주택하고 상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거의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경공매 614페이지 경공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